스킬 세팅은 액티브는 조금 바뀌었어요. 액티브는 두개 요거 두개 넣었다라는 거. 원래는 요게 이제 요거 그습이랑 그림자 습격이랑 뭐 은신 이런 거 넣을 정도로 장궁이 이제 스킬이 딜 스킬이 부족하다 싶었는데 그걸 대체를 하는 게 이제 소용돌이 화살과 형광 너울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액티브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패시브는 고정 바뀐 거 없습니다. 그리고 스킬 특화 같은 경우에는 전 요렇게 쓰고 있어요. 뭐 이거 캡처해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의 시위가 조금 너프가 됐고요. 대신에 회심의 저격의 딜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지 않던 스킬이 섬광 너울이었는데 이게 이제 섬광 그 살이었거든. 섬광 살 자체가 딜량과 아군한테 힐까지 주는 범위 스킬인데 이거 쓰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10점 주고 뭐 일단 남는 거라서 이거 5점 줬는데 이건 뭐 다른 데 쓰셔도 상관없겠지만 뭐 명중 감소잖아 사실. 그러면 아군의 탱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피를 더할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라서 이제 이거 딱 던전용 스킬, PVE 전용으로 만든 스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딜을 많이 뽑아내는 스킬 세팅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뭐 기존에 장단하던 스킬 세팅과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결박 화살 쓰고 나서 그다음에 연발 폭격으로 요거 돌풍을 시너지를 맞춰줘야 돼요. 돌풍을 스택을 쌓은 다음에 바람의 시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바로 회심의 저격을 이제 모으기를 써가지고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좀 제가 아직까지는 잘 감을 못 잡겠는 게 이게 효과 시간이 지속되는 시간 동안 회심의 저격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결박화살이 되고 있는 동안 회심의 저격을 쏴야 데미지가 늘어나는 이런 피해 증가 옵션도 있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포인트를 여기다 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해가지고 일단 요거 요렇게 세팅을 했는데 자 일단 딜 사이클을 알려드리자면 요렇게 합니다. 일단은 자 무기 스킬로 가서 자 일단 뭐 기존과 똑같아요. 독 바르고요. 그다음에 자연의 은총 쓰면은 내 공속이 빨라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상대한테 나락의 쟁표 쓰고 결박화살 쓴 다음에 여기서 맹폭 화살 쓰고 그 다음에 연발 폭격 날리고 그 다음에 바람의 시위 그 다음에 회심의 저격 그 다음에 바람의 시위 하고 죽음의 낙인. 아 요거 안 썼네. 잠깐만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저도 이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더자독 그리고 자연의 은총 그 다음에 징표 그 다음에 결박 화살 여기까지는 예전과 똑같아요. 요거 네 개는 기존 방식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맹폭화살을 쓴 다음에 연발폭격을 쓰고 그 다음에 바람의 시위를 쓴 다음에 소용돌이 화살을 쓰고 그 다음에 회심의 저격을 써줍니다. 지금 제가 세팅한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광 너울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계 돌파는 사실 이거 바람의 시위를 쓰고 나서 한번 쓰면 되는데 아마 이쿨 돌고 이거 딱그 섬광 너울을 모으게 해가지고 다쓴 다음에 아마 또돌 거거든. 그럼 이제 바람의 시위를 한번 쓰고 한계 돌파를 한 다음에 바람의 시위를 한번더 쓰냐. 요런 딜 사이클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중에 띄우는 거는 요거예요. 섬광살, 아니, 소용돌이 화살. 요게 이제, 소용돌이 화살을 돌개바람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와류로 했습니다. 사실 뭐, 보탑할 때는, 보스 잡을 때는 돌개바람이 의미가 없어가지고, 요거 이제 뭐, 사냥하거나 이럴 때 쓰실 것 같은데, 돌개바람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돌풍이라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돌풍이랑 해가지고 돌풍 시너지 그런 거 있어요. 환영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괜찮은 옵션이 되죠. 단검에다가는 지금 죽음의 낙인 피해 증가를 줬습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 데미지를 더 받는 거로 이제 세팅했고 저는 일단 무기를 지금 요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낙인 시너지를 갖고 있는 요거 노예 추적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한 거고 제가 가진 옵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장단, 바뀐 장단 초반 세팅은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어요. 재밌다, 재밌어. 아, 단계를 올리면 뜸. 그래요?
됐구나. 아, 그래? 그건 좀 알아서 5단계로 세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번엔 5단계로 왔어요. 좀더 어려워졌을라나? 아, 알아요. 주간 미션 아까 봤어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저거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 거겠죠. 힐량 지린다니까 진짜 이거? 섬광 노을 힐 지려. 아까 여기 쫄이 겁나 생기던데? 이번엔 안 생기네. 아, 쫄이 겁나 생겨가지고. 아, 저게 안 닿네. 로드나인 2시 오후 2시 점검. 아, 총사령관 풀셋이야. 한번 봐야겠다. 배틀패스. 오, 난 사신이 진짜 이쁘던데. 사신 은신 수위는 진짜 이뻐요, 여러분. 부스터는 8시, 저녁 8시입니다. 옆에 잘 살짝 볼까? 아, 이거구나. 어, 그러네. 사령관의 별. 에페. 어, 그러네. 어, 로란 축하드립니다. 그게 운이 좋은 거였어요. 세번 해봤는데, 저도 처음에 질풍검 강타 적중이 나와가지고, 어, 뭐야, 이거 개사기인데? 싶었는데, 이게 운이 좋은 거였어. 다음에 돌려보시면 그건 안 나올 거야. 일성 나올 거야, 일성. 맞아요. 치피가 고변산에서 하변산으로 바뀌어가지고 딜량 감소가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지금까지 치명타들이 조금 옵션이 너무 좋긴 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안 바꿀 수 없는 뭐 팩트니까. 아, 처음에 인성 무기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닐걸요? 예, 저 지금 날개 샀어요. 방단 날개 샀어요. 옛날 하던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오, 공포가 이게 패턴이 좀 쉬워진 게, 옛날엔 저 동그라미가 좀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직하게 나오네요. 아, 그리고 원만 맞추게 되어 있도록. 예전에는 좀 모션을 보면서 이상하게 했어야 됐거든. 안 됐나? 이거 맞아도 이제 안 죽는다던데. 와, 패턴이 좀 바뀌었네? 내려오자마자 구르기를 해야 되네? 한 번씩 패턴이 있다. 응? 이런 대사를 했나? 몸이 차가워진다 이런 대사를 했나? 아라메시 쿨이 엄청 짧아진 것 같은데? 손이 바빠진 것 같아. 원래도 바라메시가 주딜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요게 주딜이야, 제가 볼 때. 그리고 모으기. 이게 데미지가 꽤 나오는데요. 지금 11,000 데미지 나오고. 아이씨.